저는 일단 왕은 사랑한다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 작품을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충선왕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선왕에 대해서 이렇게 그좀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뭐 다큐라든지 어떤 충선왕을 다룬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를 찾아봤을 때이 사람이 저는 그 전에는 단지 1차원적으로 그뭐 폭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폭군만은 아니다라는 그 추론이 가능한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곧이 충선왕에게 있어서 단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캐릭터를 충선왕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왕원이라는 캐릭터는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나 씨도요? 네, 우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도 다른 모습을 또 어떤 부분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가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작품을 고를 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은산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감정과 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다면 제가 느끼고 또 경험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또 이제 원산린 이세 남녀의 관계도 너무 흥미로워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했던 드라마에도 고려시대 왕시성을 가진 이제 한 명의 황자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래서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솔직히 사실 굉장히 좀 시청자 입장에서 좀 연달아 사극에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를 하게 된다면 좀 전작에 생각나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대본을 읽고 나서 사실 그런 고민은 굉장히 금방 없어졌어요. 사실 작년에 했던 작품 속의 캐릭터와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의 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해낸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린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모습 중에 뭐 원산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같은 게 너무 멋있었어요. 굉장히 남자로서 이제 남자 배우가 이제 굉장히 탐내할 만한 그런 캐릭터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캐스팅이 늦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감독님이랑 또 작품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좋은 배우분들도 있고, 그리고 감독님도 믿고 그런 마음으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아, 저는 실제 성격은 되게 착해요. 근데 아, 근데 악역을 처음 이게 맡는다고 했을 때좀 고민 아닌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악역을 이렇게 세 명의 이제 빗대서 제가 이런 뭐 눈빛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게좀 약간 궁금하기도 했고 약간 도전 아닌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결정적으로 송인이란 역할을 딱 하고 싶다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전 대본을 보기 전에 이제 신업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작을 봤었는데 원작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블로그를 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섹시한 악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역이긴 악역인데 굉장히 좀 섹시한가 보다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잘 표현해 볼까 이런 생각에 네, 하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는 책에 빠진 오민석 씨가 연기는 어떻게 또 악역 연기 잘할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